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화로 화답하는 풍요생활을 하던 곳으로서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 위하여 수련한 경관을 찾는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청각지 턱에 걸터앉아 여유로움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못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분들의 모습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잠시 잠깐의 여유로운 한가함은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초가지붕은 전통 집공의 시안장입니다. 집공이란 벼를 생산하고 남은 줄기를 이용하여 만든 공예품을 말하고 거칠어 보이는 지푸로 섬세하고 정교한 물품을 만들어 사용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집공의 시안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우각의 화려한 듯 우아한 전통 문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천우각은 조선시대에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이름 지었던 곳이라 합니다. 한옥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나이 들면서 점점 더해지는 듯한 게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지어진 한옥은 사실 귀족 계급 사대부 집안 정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닐까 싶고 현대에서도 한옥집의 구현은 역시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건축비와 한옥 전문 기술자 또한 수배가 어렵다는 점을 보면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우리의 전통 한옥입니다. 시내의 산재에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성격에 걸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으로서 청계천 부근 중구 삼각동 36-2번지에 위치했던 가옥을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이 가옥은 조선 말기 흥성대원군에 의하여 경복궁이 중건될 때 도편수였던 이승업이 1860년대 지은 집으로 대문 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있습니다. 안채는 정자형이고 사랑채는 니은자형의 평면입니다. 안채에서 부엌과 안방 쪽은 반오량으로 꾸며 전 후면의 지붕 길이를 다르게 꾸민 것은 특색이 있는 구조입니다.
대청과 건너방 쪽은 일고주 오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가는 작은 마당, 그리 높지 않은 돌담벼락과 마주하는 나무 무늬 이렇게 절묘하게 어울려 있습니다. 이 집은 민영이의 저택 가운데 일부인 민씨 가옥입니다. 민씨 가옥에서는 시민들에게 전통 혼례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전통 혼례가 진행될 때는 관람이 제한됩니다. 민씨 가옥은 관운동 일대 너른 땅에다 집을 여러 채 짓고 일가부치와 함께 살았는데 옛터의 위치는 종로구 관운동 30-1번지였습니다. 원래 집터에는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별당채와 대문간채, 행랑채 같은 집채가 있었다고 하나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안채와 여기에 연결된 중문간채만 남기고 모두 헐려졌습니다. 1998년 남아있던 안채를 옮겨 지으면서 철거되었던 건너방 쪽을 되살렸고 사랑채와 별당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전체 배치는 사랑채 뒤로 안채와 별당채를 구성하였으며 담과 문으로 적절하게 공간을 나눴습니다. 지와집 푹 볼담이 이렇게 이쁜 라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서울지방 안채는 안방 앞쪽에 부엌을 둬서 기역자형으로 꺾어 배치하는 편인데 이 집은 드물게 부엌과 안방을 나란하게 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고주 두 개를 세워 짠 넓고 큰 목조구조와 여섯 칸에 달하는 부엌의 규모 그리고 마루 밑에 뚫려있는 벽돌 통기구 등은 당시 일반 가옥과 다른 최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오픈되어 열린 듯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열고 닫는 창호들이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가옥은 순종의 장인인 해풍구원군 윤태경이 그의 딸 순정황후가 1906년 황태자비로 책봉되어 상덕궁에 들어갈 때 지은 집입니다. 건축 자재는 경운궁을 헐 때 그 제목을 이용한 것으로 재질은 붉은 소나무인 홍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224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가옥의 평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으뜸원자 모형입니다. 일자형은 사당은 원자의 머리에 위치하여 집의 제일 안쪽 높은 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앞 남쪽 한 단 낮은 터에 원자의 유형 몸체를 두었습니다. 몸체의 구조는 안체와 사랑체가 연속되어 일자형으로 유의 이를 이루고 그 앞 동서로 행랑체가 팔을 이루며 연속되어 있습니다. 사당은 1960년에 수실되었던 것을 복원하였으며 사당 앞에 두 단의 석축을 쌓아 화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원형 평면의 중앙은 자연히 가운데 마당이 되는데 전면 동서 행랑체 벽선을 따라 담장을 치고 일각 대문을 두어 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앞마당은 서쪽 행랑의 중문을 통하고 사랑마당에는 동쪽 행랑 끝에 뻗어나온 담장의 일각 대문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팔짝 기와지붕으로 사랑채는 부연을 단 겹처마이고 나머지는 호처마이다. 행랑채는 삼양각으로서 막대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옥 전체의 분위기는 살림집이라기보다는 제실용교에 걸맞게 되어 있고 때문에 대청을 중앙에 두고 안방과 사랑방이 마주한 것 등 특수한 요소가 많은 가옥입니다. 옥인동 윤씨 가옥은 대략 1910년대에 지었다고 알려진 옥인동 47-133번지 가옥을 그대로 본떠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당시 옥인동 일대 너른 땅은 순종의 황후인 순종효 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 소유였습니다. 그는 이 집 근방에 20여 채에 달하는 집을 짓고 일가부치와 모여 살았는데 그 가운데 서양식으로 지은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인 옥인동 박노수는 윤덕영의 사위의 집과 윤덕영의 측실이 거처했던 옥인동 47-133번지 가옥만 남아있습니다. 1998년에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이 집을 옮겨 지으려 시도했으나 부재가 너무 낡고 손상이 심해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증하여 지었고 원래 터가 가진 땅의 높낮이 차이까지 일부나마 되살려 본래 분위기를 재현하였습니다. 매우 규모가 큰 미음자여 안채의 사랑채 구실을 하는 마루방과 대문간이 더해져 전체 배치는 미음장의 형을 이루지만 아무래도 안채를 위주로 짠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소하게 민돌이집을 채택하였으나 안채 앞쪽은 일반 민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둥머리에 입공을 치장하는 등 건축 구조와 세부 기법은 당시 최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펼쳐지는 한옥 지붕의 멋, 이제는 이렇게 퇴색하고 긁힌 나무 질감이 너무나 멋들어진 한옥들, 그 아래로 촘촘하게 이어지는 창호살까지 우리의 전통 라인들에 볼 수 있는 서울에 가볼 만한 곳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